어떡하죠? 하루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너도 그러냐? 나도 걱정이다. 오늘 상담할 사람만 이만큼이니 굿잠은 걸렀네. 시험 성적이 잘 나올까요? 취직은 할 수 있을까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회사에서 쫓겨나진 않을까요? 은퇴 후에 뭐하고 살죠? 노후의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아이고, 걱정이 우리 인생을 잡아먹겠구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정말 걱정이 없겠네요. 위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는 게 병이라고 뉴스를 보면 불안과 공포가 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사냐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한 공포 마케팅은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바스토에는 테라 비보스라 불리는 지구 종말의 날을 대비한 지하 벙커가 건설됐습니다. 핵전쟁, 슈퍼바이러스, 대지진과 같은 엄청난 재앙에 대비한 설계로 생화학 공격과 방사능까지 막아낸다고 하죠. 가까운 일본에서도 피난 벙커를 팔고 있는데요. 2억이 넘는 가격인데도 일본 대지진 이후 판매가 7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 돼! 돈 없으면 재앙도 피할 수 없는 거야? 제발 그런 걱정일랑은 좀 접어두시죠. 이렇게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적응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인데요. 걱정하던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 불행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이 닥치면 그런대로 또 견딜만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실제보다 훨씬 더 불행할 거라고 걱정하고 긍정적인 일은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를 심리학자 팀 윌슨과 대니얼 길버트는 정서 예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서 예측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뱀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뱀을 보여주고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들에게는 작은 벽장 안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실제 경험은 실험 참가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사서 걱정하고 그래? 도놀이 BAP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너도 그러냐? 나도 걱정이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회사에서 쫓겨나진 않을까요? 은퇴 후에 뭐하고 살죠? 노후의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꺄! 아이고, 걱정이 우리 인생을 잡아먹겠구만. 안 돼! 돈 없으면 재앙이 닥쳐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왜 사서 걱정하고 그래? 돈 오리 BAP